예, 제가 드디어 왔는데요. 유람선이 가기 전에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매표소에 들러 출항 시간과 목적지를 확인하는데요. 아, 예. 감사합니다. 예. 김정원이 확인하셨고요. 감사합니다. 배 타실 때 선장님한테 내시면 됩니다. 아, 예. 야, 이렇게 매표로 한 다음에 저 물 위로 그 풍경들을 구경하러 직접 가보겠습니다. 들뜬 마음으로 배를 타자마자 자리부터 잡는데요. 뭔가 그 협곡 사이로 지나가는 그 기분이 뭔가 그 아마존 정글을 이렇게 막 다닌다는 그런 느낌. 확 트인 절경을 보기 위해 아예 뱃머리 쪽으로 나가보기로 합니다. 마치 거대한 상어처럼 물살을 헤치며 더 앞으로 나아갈수록 점점 할 말을 잃게 만드는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집니다. 수려한 장관을 연출하는 구단복. 누군가 이곳에 하나의 그림을 그려놓은 것만 같습니다. 천천히 고즈넉한 호수 위에서 눈으로 마음으로 먼저 담아보는 월악산. 이곳에 오지 않았다면 다각도에서 만나는 여러 풍경들을 볼 수 없었겠죠. 이제 구단봉을 지나자 만나게 되는 옥순봉. 먼 옛날부터 수많은 사람들을 매료시켰던 곳입니다. 옥순봉을 지나고 있어요. 이게 산 정상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경치인데 마치 그 달의 뒷면을 보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요. 물 위에서 보는 경치를 옛날 사람들도 이제 나룻배를 타고 많이 즐겼다고 해요. 시대가 변하고 시간도 많이 흘렀지만 옥순봉의 자태는 여전한 것 같습니다. 야, 이제 저는 지금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산 꼭대기에서만 이 하늘을 나는 기분을 느끼다가 이렇게 배 위에서 바람을 맞으며 느끼니까 또 새로운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영화 속 주인공이라도 된 듯 정호 씨도 포즈를 취해보는데요. 옥순대교를 기점으로 다시금 선착장으로 되돌아가는 유람선.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곳이 제가 나중에 올라갈 산들인데요. 아, 올라가기 전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훑고 지나가니까 과연 그 위에서 보이는 그 경치는 어떨지 벌써부터 궁금하네요. 정호 씨도 못내 아쉬운지 멀어져가는 풍경을 말없이 바라봅니다.